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쵸?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3월 달에 비해서는 뭐 네. 계산은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서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순간 그 담보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재성이 생겨버리기 네.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가지 그러니까 않아야죠. 수급적인 악재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수급 공백, 네. 네. 수급 공백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성 재료라고 칭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금통위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을 할 거고 네. 내일 저녁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과연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평균 인플레이율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 올리겠다라는 것들을 시사해주면 그나마 이제 예. 견고하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외신에서 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한데. 내용들이 예. 나와버리고 그래버리면 여전히 이제 부담은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은 지금 해외 쪽은 그와 관련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주식시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녁에 그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세일즈포스가 장마감 후에 양호하게 실적 발표하면서 좀 14% 뛰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번에 다우에 포함된 거 말씀이죠. 이제 주망을 이제 포함이 될 예, 거고 네네. 이제 그 세일즈포스로 인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들 특히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네.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차익 욕구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또 그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정도 움직임.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는 미리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합권에서 등락은 좀 보일 것 같고요.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많이 올라간 업종이나 뭐 테마군들에 따라서 내일 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방향성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비빌 언덕을 찾을 것 같아서 그런 흐름에서 관련된 좀 연동되는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